안녕하세요. 조이 기타입니다. 퍼커시브 주법을 이용한 통기타 반주를 릴레이로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그 릴레이는 혀고에 윙윙, 그 다음에 혀고에 와리가리 두 곡 먼저 그 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빠른 곡입니다. 한 120이 넘는 BPM이 120이 넘는 되게 빠른 퍼커시브 주법인데 사실 노래를 들으면 이 퍼커시브 주법이 되게 멜로디가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막상 빠르게 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일단 퍼커시브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코드를 살펴볼게요. G-7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세 번째 칸에 6번 줄 누르고 그 다음에 A 코드 잡듯이 가운데 4번, 3번, 2번 줄을 잡고 6번 줄을 눌러줍니다. 치는 부위는 6번 줄, 4번 줄, 3번 줄, 2번 줄. 그 다음에 C9 코드는 이 상태에서 1번하고 2번 손가락만 띄시고 1번하고 2번 손가락만 띄시고 세 번째 칸에 5번 줄,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4번 줄 눌러서 C9 코드를 이것도 5번, 4번, 3번, 2번 그 다음에 A-7 코드 폼도 다섯 번째 칸에서 6번 줄, 그 다음에 4번 줄, 3번 줄, 2번 줄 이렇게 나란히 쭉 같은 칸 안에 잡으셔서 A-7 그 다음에 D9도 C9과 같이 3, 4번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2번과 1번 손가락만 교차해서 이렇게 해서 G-7, C9, A-7, D9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리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듬은 8비트 퍼커시브 주법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8개 카운터를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냐? 자, 1이라고 발음할 때는 베이스 G-7에서 베이스 6번 줄을 쳐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는 아무것도 안 치는 거예요. 그래서 1, 2가 돼요. 그 다음에 3 할 때 밑에 이 세 개의 화음을 4번, 3번 줄, 2번 줄을 튕겨줍니다. 이걸 이어서 하면 1, 2, 3이 됩니다. 좀 빠르게 하면 1, 2, 3. 다시 해볼게요. 1, 2, 3. 그 다음에 4 할 때 다시 6번 줄 베이스, 5 할 때도 6번 줄 베이스가 됩니다. 이걸 연이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보면 1, 2, 3, 4, 5가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. 그 다음에 6 할 때 또 밑에 이 세 줄을 코드 화음을 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 1부터 6까지 1, 2, 3, 4, 5, 6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7 할 때 퍼커시브인데 저 같은 경우는 퍼커시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줄을 미리 잡는 거예요. 8 할 때 이 개방형 0을 치기 때문에 밑에 이 세 줄을 잡으면서 엄지는 5번 줄에 와야 돼요. 이렇게 퍼커시브를 할 때 6번 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번 줄에 올라와야 돼요. 그래야 바로 8 할 때 0을 튕겨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1, 2, 3, 4, 5, 6, 7, 8 바로 이렇게 튕겨주셔요. 8 할 때 이 엄지손가락이 6번 줄이 아닌 5번 줄에 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같이 쳐서
이렇게 주먹 쪄서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먹 쪄서 때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그대로 핑거링 상태에서 G-7부터 C9의 네 번째 타임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.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그거에 맞게 포커시브를 가져가면 돼요. 두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C9 코드 1, 2, 3, 4, 5. 여기서 5가 쉬게 됩니다. 1, 2, 3, 4, 5, 6 할 때 중지로 3번 줄을 튕겨주는 거예요. 중지로 다시 1, 2, 3, 4, 5, 6, 7 할 때 7 할 때 이 엄지손가락은 베이스 6번 줄에 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개방형 6번 줄을 8에 때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, 8 하고 다섯 번째 칸에 A-7 코드를 잡으러 와야 돼요. 다시요. 두 번째 마디 C9 코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. 자, A-7이나 G-7은 같은 연주 방법이고요. 또 C9하고 D9은 같은 연주 방법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, 코드의 포지션만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G-7하고 C9 코드만 연습을 잘 하시면 A-7으로 넘어가는 연습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쭉 카운터를 세면서 한 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-7요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. 퍼포먼스 하나하나에 카운터를 넣어서 왼손과 오른손 타이밍을 맞춰가는 것이 퍼커시브 주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빠른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효고의 와리가리 연주 영상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혁오의 와리가리에서 쓰였던 포커시브 주법입니다. 이 곡도 윙윙처럼 카운트를 8개를 세어가면서 자,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 할 때 여기 튕기고요. 2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3 할 때 이 두 개의 검지하고 중지로 이용해서 이 두 개를 튕겨주는 거죠. 그래서 1, 2, 3, 4 할 때 끌어 내려오면서 4플랫까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. 보시면 1, 2, 3, 4 할 때 이 개방형 칠 때 이 네 번째 칸으로 내려와야 돼. 네 번째 타이밍이 개방형이거든요. 6번째. 그래서 1, 2, 1, 2, 3, 4, 5 할 때 4플랫에 5번 줄을 베이스를 쳐주셔야 돼. 5가. 다음에 6 할 때 밑에 화음을 쳐주고. 그래서 1부터 6까지 해보면 1, 2, 3, 4, 5, 6. 그 다음에 7 할 때
퍼커시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8할 때 그대로 두칸 내려와서 B-7. 다시요. 첫 번째 반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첫 번째 카운터가 싱코페이션으로 안 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서 M으로 2는 한번 줄 튕겨주시고, 3할 때 퍼커시브, 4할 때네 번째 칸에서 C#7. 튕겨주시고, 그 다음에 5할 때도 싱코페이션입니다. 5할 때도 없고요. 그 다음에 6할 때, 중지로 3번 줄 튕겨주시고, 퍼커시브 하고, 그 다음에 8 이렇게 칩니다. 그 카운터를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마디는 1, 2, 3, 4, 5, 6, 7, 8이 개방형입니다. 그리고 다시 9플랫에 손이 와 있어야 돼요. 두 번째 마디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4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느리게 한번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하고 두 번째 마디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. 이런 식으로요. 여기서 퍼커시브 한 다음에 항상 7줄을 미리 잡으셔야 돼요. 두 번째 마디에 이 퍼커시브 한 다음에 엄지가 6번 줄에 꼭 올라와 있어야 돼요. 1, 2, 3, 4, 5, 6, 7, 8. 짧게 혁오의 윙윙이랑 가리가리 두 곡을 퍼커시브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, 처음 퍼커시브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카운터를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맞게 내 호흡에 맞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재밌는 또 연주 기법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이기타였습니다.